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사용했을 법한 필기 도구 바로 볼펜입니다. 이번 주제는 볼펜에 관한 10가지 사실들입니다. 볼펜의 명칭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쉽습니다. 볼펜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바로 펜 안에 영어로 볼, 즉 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부에 점성 잉크가 들어있고 이 잉크가 펜 끝에 원형 금속볼을 통해 흘러나와 글씨가 써지는 방식입니다. 잉크의 성분과 점도에 따라서 글씨가 마르는 정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글씨를 쓴 직후 쉽게 마릅니다. 볼펜은 1888년 존 로우드라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로우드의 펜은 잉크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어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헝가리 신문 편집자인 라슬로 비로는 잉크통을 고압 상태로 유지하여 펜을 수직으로 세우지 않아도 필기를 할 수 있는 펜을 발명했습니다.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잉크를 전달하게 했는데요. 1943년에는 중력 공급 식환이 펜에 추가되어서 볼펜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볼펜에는 약간 이상한 전설이 있는데요. 잉크를 다 쓰기 전에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서져서 볼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정권은 농담입니다. 진짜 농담인데 하지만 반대로 잉크가 있는데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잉크가 속에서 굳어져 버렸거나 볼에 금이 간 경우입니다. 글을 쓸 때 펜에 힘을 주면서 쓰는 경우에는 볼이 촉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안 굴러가서 볼펜을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볼펜으로 글을 쓰실 때는 힘을 주면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잉크가 안 나온다고 촉 부분을 불로 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상식입니다. 불로 촉 부분을 지지면 잠시 잉크가 녹겠지만 그게 식으면 굳어서 볼펜을 못 쓰게 됩니다. 볼펜에서 잉크가 안 나온 경우에는 볼펜도 AS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크식 볼펜을 샀을 때 촉 끝에 붙어있는 실리콘 갭이 있는데 당장 쓸 일이 없다면 실리콘 캡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볼펜에서 잉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주로 파란색 볼펜을 쓴다고 합니다. 이유는 옛날에 파란색 펜은 흑백 복사가 어려워서 원본을 보존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프린트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잘만 복사되지만 그때 영향이 지금도 있어서 파란색 볼펜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력 때문에 우주에서는 볼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나사에서 거금을 들여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하였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냥 보통 연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미국이건 러시아건 원래는 우주선 안에서 전부 다 연필을 썼습니다. 근데 피셔라는 기업에서 AG-7이라는 스페이스펜을 개발해서 1969년부터 나사에 납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스페이스펜 덕분에 지금은 연필보다 스페이스펜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한 볼펜은 흰색 바탕에다가 끝이 검은색이고 모나미 153이라는 문구가 있는 볼펜을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모나미사의 모나미 153 볼펜인데요. 1963년 5월 1일에 처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모나미사가 밝힌 모나미 153의 필기 거리는 약 600m 정도라고 하는데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빽빽히 무언가를 계속 쓰면 잉크를 다 쓰실 수 있다고 하네요. 모나미 153에서 153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모나미사는 153의 의미를 세가지 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로는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다는 건데요. 그 구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하느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모나미사의 회장 송삼석 회장은 153 볼펜은 하나님의 뜻, 즉 순리에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삼석 회장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153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갑오, 즉 아홉을 만드는 숫자라고 해서 지었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153에서 앞에 15는 15원이라는 뜻이고 3은 모나미가 만든 세 번째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63년 때는 모나미 153 볼펜이 15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라면 가격이 10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 비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저렴한 가격, 단순한 구조와 뛰어난 내구성으로 인해서 볼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기 도구라고 합니다. 모나미 153 볼펜의 총 판매량만 36억 개라고 하니까 모든 기업의 볼펜 총 판매량을 보면 와우, 어마어마하겠죠. 볼펜이 개발된 지 12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볼펜은 많이 발전했는데요. 하이테크 볼펜이라든가 슬램노크 볼펜 등 많은 볼펜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겠죠.
싸고 내구성 좋은 펜을 개발해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상 볼펜에 관한 10가지 사실들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